보조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들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신앙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질서 정연한 마귀의 군대들입니다. 예, 군대라고 하면 규율이 있는 겁니다. 명령을 하면 수행을 하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강력한 처벌이 따르죠. 그래서 강력하다는 말의 의미는 질서 정연한 겁니다. 누군가가 결심하면 움직이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정사가 있고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그 민족을 담당하는 영적인 악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담당하는 악이 있을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사람 이면에 마귀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마귀 들린 사람이 있고 마귀 완전히 점유당한 사람이 있고 조금 점유당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개처럼 그대로 싸울 수는 안 됩니다. 같이 맥살을 잡는다고 같이 맥살을 잡거나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 대항하려면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영적인 갑옷입니다.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세력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선을 행하다가 진짜 쓰러져 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서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대항할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고 마귀의 세력의 입을 여러분이 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신 갑옷을 여러분 챙겨서 입어야 합니다. 아침에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거울 보고 얼굴을 몇 번 두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몇 번 두드리셨습니까? 내가 무장이 됐는가? 자신의 무장을 살피는 겁니다. 물론 해야죠. 얼굴을 이렇게 다듬고 당연히.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바른 말씀으로 무장을 했는가. 예.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유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다시 살아있는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무장을 하는데 우리가 게을리어 했던 것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셔서 이 문을 열고 나갈 때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낙심하고 처진 무릎이 있다면 주님 이렇게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장구류들을 챙겨서 다시 영적 전장으로 용기 있게 진군하는 귀한 군사로 주님 삼아 주십시오. 방에는 모든 마귀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성님께서만 이 자리를 주관해 주십시오.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죄인이 어느 날 은혜의 복음을 듣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전도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아니면 성령께서 그 사람 생각 가운데 심어넣어 주십니다. 네가 죄인이냐? 시작되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즉시 대답하십니다. 성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80평생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보면 얼마나 소중한 순간입니까? 이건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빛이 비치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복음의 강체가 비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선택이 영혼이라는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피로 자신의 과거나 현재 미래의 죄들이 모두 용서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가 아닙니다. 회개를 좋아하는 사람을 회개했으면 갈부리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면 됩니다. 쳐다보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여올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올려진 겁니다.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노뱀을. 지금도 쳐다보면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쳐다보고도 비웃거나 쳐다보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병고침을 받으라 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오늘도 병고친다고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까? 침례를 받으라도 아니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피를 받지 말라 이런 영원한 복음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은혜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대혼란에 남겨졌을 때에 지켜야 할 행위들입니다. 이것은 그때는 자기의 목을 걸고 회개해야 되고 침례를 받고 오른손 이마에 피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 시대에 이것을 전하면 다른 복음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되지 다른 복음이면 어떻고 뭐 믿음이면 어떻고 행위면 어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 전하려고 하는 그것은 인정이 되지만 성경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천국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망설이는 순간이 이렇게 망설이겠죠. 예수님 구주를 영접할까 말까? 다음으로 미룰까? 아직은 젊고 건강한데 거부할까 말까? 아직은 먹고 마시며 놀 게 많은데 다른 목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 이것이 짧은 순간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 달, 두 달, 10년, 20년의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평생 거부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겁니다. 다양한 핑계를. 이것을 결정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 모든 천사들이 지켜보는 순간입니다. 그게. 마귀들도 그걸 지켜보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식을 빼앗기니까 숨죽이며 보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나? 가지 않나? 예수님께서도 쳐다보고 계십니다. 자신이 지옥으로 향하는 죄인임을 시인하고 갈보리에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직하게 영접하는 그 순간은 영원히 잊지 못할 순간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자기 마음속에 빛나던 순간입니다. 벌레 같은 죄인에게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순간이었으며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될 것이 예정된 순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모될 겁니다. 다시는 죽지도 늙지도 않는 그런 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씻은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선물로 받은 겁니다. 하얀 세마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라고 하는 옷입니다. 이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벽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겁니다. 아무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이 옷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대환란 때 남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희게해야 흰옷을 입는 겁니다. 이 간단한 문장 때문에 많은 죄인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대환란 때 흰옷을 지금 사서 입으려고 하는 겁니다. 같은 세마포 같지만 교회 시대와 환란 성도와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흰옷을 얻는 방법이 다르고 이기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기셨고 피는 예수님이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환란 성도는 자신의 목을 걸고 피를 흘려서 적그리스도께 경배하지 말고 표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구원받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모든 비성경적인 쓰레기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태워질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에게 적합하지 않은 점이나 흠들이 그때 다 제거되는 겁니다. 불이 내려와서 여러분 행위를 다 태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길을 통과한 여러분의 행위로 만든 하얀 세마포를 입을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8절에서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행위는 다시 이제 불을 통과한 다음에 남아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것을 의로 옷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흰옷을 선물로 받았죠. 예, 이건 다 똑같아요.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들은 그리스도 심판성을 통과한 다음에
다시 흰옷으로 입혀지는 겁니다. 이때 빛나는 옷을 입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지금 자제하고 예, 지금 버리고 말씀의 물로 씻고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입을 옷들은 정말로 아름답고 눈부신 옷을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예, 이때 입을 옷이 진짜 옷입니다. 영원히 낙지도 날지도 썩지도 않는 옷입니다. 유행이 민감하지도 않을 겁니다. 영원한 옷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아무도 벌거벗은 상태로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의 노력과 물질을 비성경적인 것에 낭비해서 이때 낭패를 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의 허영과 소비에 만족하며 살다가 거지 같은 꼴로 여기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비밀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지상 삶의 동기가 무엇이 있는지가 여기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왜 혼들을 이겨오지 않고 왜 바른 성경을 거부했는지 여기서 다 답변해야 될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그 목사가. 교인들은 왜 하늘나라에 갈 것인데 하늘의 것은 구하지 않고 땅의 것만을 구했는지 답변해야 합니다. 왜 전도지 한 장을 나눠주지 못했는지를 예수님의 눈을 쳐다보고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겁장이로 살았던 이유가 숨김없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행위의 심판입니다. 사람도 행위 좋아하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다면 그 이후의 행위들은 반드시 하나라도 남김없이 불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 그래서 심판석에서 무엇이라도 건지려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신부단장한답시고 고운 옷 입고 앉아있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그럼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가? 지금은 하나님의 전신갑옷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샤만프로 입을 때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주시면 입는 겁니다. 이 전신갑옷은 1세기 로마 보병이 착용했던 전투 장구류들입니다. 당시 최고의 군인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보병입니다. 칼을 들고 직접 싸우는 보병이죠. 덕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사하고 세련되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피에 굶주린 야수들이었습니다. 그 로마 군인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최고의 조직과 무장 규율을 가졌습니다. 항명은 사형이죠. 채찍이거나 있을 수 없죠. 로마 군대에서의 항명은 사사로운 곳에도. 1세기 로마 보병에 착용했던 전투 장구류를 여러분이 착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핸드에 적용하면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옷입니다. 사탄도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네 가지 조직을 얘기했죠. 제일 아래에 있는 조직들부터 더러운 죄를 짓게 하는 마귀들입니다. 정사들, 군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영적 악, 그런 단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무슨 연예인들, 가수들, 목사들, 과학자들, 종교인들, 철학자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을 장악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불모색하는 걸 알면서도 지금도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으로 데려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도 여러분을 실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위치에서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겁니다.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의 관계에 서야 하는데 못 서게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특기, 그들의 주특기가 뭐냐면 종교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결박하는 겁니다.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카톨릭. 얼마나 많이 그들은 종교적 행위를 합니까? 철야하고 새벽기도 하고 봉사하고 회개한다고 얼마나 많이 울고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보존된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섬기게 하지 않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찬재를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사이시며
군대의 대장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습니다. 이 땅의 군대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군대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면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사람의 혼을 이겨오는 겁니다. 마귀에게 넘어가 있는 혼을 이겨오는 겁니다. 승리하면 바른 말씀 위에 서서 여러분이 진리를 외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라서 고난을 견뎌내라 그럽니다. 군사의 첫 번째 덕목은 고난을 견디는 겁니다. 군대 가면 모든 게 힘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가 좋다는 사람은 좀 특이하죠. 모든 게 부족하고 힘들고 피곤한 데가 군대입니다. 고난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야 적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성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훈련되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을 견딘 다음에 이렇게 훈련되어서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성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데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죽인다고 위협해 보세요. 그럼 죽이라 그러지. 뭘 가져간다고 위협해 보세요. 마귀가 가져가라 그러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데. 아무도 이성의 일들에 얽매이지 않도록 잘 훈련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러시아 전쟁 보셨습니까? 이 참상을 내 진술을 들었습니다. 뉴스에 누군가 진술을 하더라고요. 이게 또 어떤 분이 보내주는 제가 자료도 봤는데 어머니 앞에서 20대 초반의 청년을 사살해요. 러시아군이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 어머니에게는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어머니가 직접 묻으셨다니 그 어머니가 이제 러시아군 물러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딸하고 사유가 있어요. 이 장인어른이 보고 있는데 러시아군이 딸은 강간하고 사위는 머리에 총을 쏴서 죽이는데 그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머리가 이쪽 다 날아가더라고. 여자들은 집단으로 강간하고 살해했어요.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지하실에 다 몰아두었어요. 그 중에서 12명은 질식에서 죽고 7명은 또 항의하니까 총살시켰어요. 다 이제 러시아군이 물러가고 나서 이게 이제 정원으로 나온 것들이에요. 그 외에도 수만 명의 병사들, 민간인들이 추위와 굶주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지금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밥 존스 시니어가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의 전쟁은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지옥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고. 근데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세상 전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에도 같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마귀는 통일한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대적들입니다. 누군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성경은 지구를 원형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평평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단어가 변개시킨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자기의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경을 변개하면 누구든지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약화시키려는 마귀의 술책입니다. 한글로 보존된 이 말씀이 원본과 통일한 권위를 가진 단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나누어 공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보잘것없는데 내 자신을 아무리 봐도 내가 어떻게 사람의 혼을 이겨오는가?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가? 그건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들의 연애의 복음을 전해서 구령하게 하고 갈수록 성령께서 주시는 조명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 지저분한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의 세력들은 이 세상 전쟁의 참상과 유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싸울 영적인 힘을 뺏어가 버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저에게도 마귀들이 속삭입니다. 사에게 열매가 없을 거야. 그만 타협해라고. 누가 너의 하찮은 설교를 듣겠니?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만두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제가 아프거나 병들어 누워있으면 더합니다. 이런 존재들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거야. 간두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그렇다고 붙잡습니까? 생각을 붙잡으면 즉시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붙잡으면 당연히 마귀가 여러분을 충동질하는 거죠. 그것이 이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막아야 됩니다. 이 신앙을 지키고 실행하는 여러분을 공격하는 모든 것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겁니다. 마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보십시오. 전투 명령을 하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여호수아 1장 9절. 왜냐하면 이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장의 주도권을.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하시니라. 여러분이 연약할 때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대로 무릎 꿇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여기 말했지 않습니까? 명령한 겁니다.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낙심치도 말라고. 전장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옆으로 가면 승리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라도. 전사이시며 여러분의 대장이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화약 냄새 나는 이런 명령을 받은 군사들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군인의 기풍이 전혀 없는 겁니다. 어디 애교나 부리고 어리광이나 부리는 철부지 아이들 같은 겁니다. 각종 장구류를 몸에 부착하고 화약 냄새를 풍기면서 전장을 주름잡을 만한 군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 교계입니다. 바른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군인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혼을 이겨오고 거리에서 질질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를 보더라도 전부 다 발라드, 재즈, 팝송, 로그마 같은 이런 것들이 교회를 다 장악해버린 겁니다. 마음만 노래합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랬으면 진군해야죠. 적진을 향해서. 군대에 가면 총금술을 배웁니다. 아직 안 배웠죠? 우리 형제는 총금술? 예, 총금술 배울 겁니다. 이제. 난 지금도 총 주면 다 알아요. 16개 등적도 알고. 총금술은 전방에 차례총이 기본 자세입니다. 총을 잡으면 개무리판을 잡고 차례총을 딱 취합니다. 전진밖에 없어요. 직진합니다. 그것도 잘 우회하지 않아요. 얕게 찌르든 길게 찌르든 전방으로 직진하는 겁니다. 적방에서 누가 오면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럼 그게 다시 앞 전방이 되는 겁니다. 후방에 누가 저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뒤로 돌아 방향 지나 딱 하면 그게 또 전방입니다. 오직 직진합니다. 그런 기상이 먼저 심어져야 돼요. 저기 오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진하겠다 이렇게. 그런 기상이 없으면 내가 얼차례 엄청 쉽겠어요. 그런 눈에서 불이 안 뽑아져 나오면 앞으로 나가겠다고 이 총을 들었으면. 눈빛이 흔들리는 병사를 모직에 얼차를 시켰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겁먹으면 안 돼요. 총 딱 들었으면. 군인들은 마귀의 세력을 향해서 정확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찌하든지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 항상 이겨요. 죽음을 각오한 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13, 14절 보시면 형제들은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계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의 손을 뻗치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과거는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피로 씻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과거를 범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앞에 있는 것들의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푯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니라. 그 뿐이라고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총을 잡았으면 직진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마귀의 심장을 노리는 겁니다. 패배했던 기억에 묻혀서 상처나 핥으면서 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 자기 연민이 마귀가 주는 겁니다. 뭐가 어쩌고 뭐 이러면서
특정한 죄를 반복해서 만약에 짓는다면 그 죄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상처받고 치료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상처받고 내일 다시 치료하고. 그렇게 할 틈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해야지 영적으로. 마귀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자기 상처만 싸매고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이 갈보리의 피를 의지해서 과거의 상처나 두려움, 아픔을 씻어내고 일어나서 전진한다면 마귀의 세력은 무너지는 겁니다. 왜 단순히 전진했는데 무너지겠습니까? 정지에 있는 적은 무서운 적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다. 마귀도 정지에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 이 적이 내 심장으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적에 입장에서는 두려운 군대가 되는 겁니다. 방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기동부대 하나를 잡기 위해서 10배, 20배의 전력을 씁니다. 정지한 부대는 그냥 전지하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뭘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을 치룰 때도 이와 같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해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아파서 기도할 힘도 나지 않아. 그러면 찬양을 들으면서 그 가사에 내 마음을 실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성경 읽기를 낭독을 들으면 됩니다. 거기에 내 마음을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살아나면 다시 하나님과 교제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전도지 한번 읽어보세요. 날씨 참 좋습니다. 얼마나 날씨 좋습니까? 꽃들이 만발하고 화창한데. 은혜의 복음만 드나면 더없이 날씨가 아주 끝내주는 날씨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허감이죠. 그 꽃이라도. 복음이 없는데 다 허감 속에 쌓여있는 사람인 겁니다. 자기는 모르더라. 누군가 관심을 보이면 차분히 복음을 설명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세상을 위해서 향해서 던져야 합니다. 자신의 재능과 은사로 이 하나님의 작전에 기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지나고 나면 남지 않습니다.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진을 파괴했던 일이 남는 겁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전쟁은 공격과 방어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공격하더라도 방어를 하고 방어하다가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일어나거나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 무기에도 공격 무기가 있고 그래서 방어 무기가 있는 겁니다. 상황을 잘 봐야 합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방어할 때다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공격할 때다 그러면 일어나서 나가야 되고. 방어용 무기가 뭡니까? 구원의 투구. 여러분 아시죠? 예,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예,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이게 방어용 무기들입니다. 공격용 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칼. 말씀의 칼이 없으면 공격 못합니다. 이 나라 교회가 죽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보존된 말씀도 없고 이걸 나누어서 공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하지 못해요. 마귀의 세력에게. 자기 신앙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요. 정지해서. 그건 움직여서 마귀의 세력의 중심을 파괴할 수는 없어요. 구원의 투구 뭡니까?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이거 잃어버리지 않아요. 철모 벗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마귀들이 공격하지 못해요. 여러분 잊지 말라면 내가 구원 받았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 기쁨을 누가 와서 갈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구속받았는지를 여러분 되새겨봐야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투구인 겁니다. 마귀가 공격하죠. 이렇게 내 같은 놈이 구원받았어? 그래 내 같은 놈이니까 구원받지. 난 죄인이라고.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그런데. 구원의 투구를 여러분 쓰세요. 의의 흉배는 뭡니까? 의의 흉배. 이거는 예수님을 믿을 때 증가된 의가 아니고 여러분 생활 가운데 의로운 행실들입니다. 마귀가 두려워 떠는 것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경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어렵고 경건하면 간증이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구령할 때도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게 의의 흉비를 내 가슴에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아. 구령할 때 능력이 드러날 것 같습니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의의 흉비를 딱 이렇게 부착해야 되는 그럼 마귀가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못해요. 의의 흉부를 붙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팍 반문하는 겁니다. 그 따위로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그냥 기죽어버려요. 그냥 의의 흉부를 이렇게 붙여야 되는 겁니다. 마귀에 고소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방패.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는 튼튼하십니까? 예.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말씀으로. 방패에 적의 화살에 찌그러지고 불에 걸린 흔적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막 방패만 자랑합니다. 막 칼만 자랑하고 무기만 자랑합니다. 가서 얘기 들어보면 싸운 흔적이 없어요. 이 믿음을 발휘해서 마귀의 불붙은 화살을 막아낸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슨 생각이 들면 그냥 그대로 붙들어버려요. 군사가 아니죠. 입술로만 떠드는 교인들입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 치열한 영적인 전장에서 잘못된 생각이 오면 말씀에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칼로 치고 해야 합니다. 말씀의 칼. 여러분 매일 말씀의 칼을 갈아야 합니다. 칼은 또 다 다릅니다. 성경은 똑같은데 깍자 칼이 다른 겁니다. 그 얘기해 보면 어떤 사람 단검이야. 단검 10cm 이야. 어떤 사람은 장검에 날이 서 있고. 마귀가 두려워하죠. 그런 사람에게는 매일 갈아야 하는 겁니다. 칼은 매일 웁니다. 칼집에서 탁 뽑으면 검도 하는 사람은 알아요. 칼이 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피를 적시기 위해서 칼날이 울어요. 여러분 말씀에 칼은 웁니까? 한번 뽑아보십시오. 10cm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마귀들하고. 아직 한 명이 혼도 이겨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말씀의 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을 구령하지? 간증을 들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도 이 말씀의 칼을 써야겠다. 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말씀의 칼을 씁니다. 저걸 무찌르는 겁니다. 그 외에도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공격하고 방어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어는 잘합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잘 지켜냅니다. 이것을. 그러나 마귀의 세력을 뒤흔드는 공격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해요. 사람 다 죽지 않습니까? 예,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못해요. 진짜로. 왜냐하면 어떻게 구원 받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신앙만 지켜내는 겁니다. 그냥 그럭저럭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 공격은 잘합니다.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혼을 이기오는 이 일은 참으로 잘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빠지면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공격이 돈자된 겁니다. 상황이 바뀌면 즉시 태세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방어할 때구나. 방어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무릎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정강이 보호대가 없는 겁니다. 왜 없습니까? 무릎이 지면과 맞닿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무릎이 보호됩니다. 일부러 안 줬어요. 여기에 정강이 보호대를. 기도하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싸우는 거라고. 공격과 방어 작전에서 공통적으로 기본이 되는 자세가 뭐냐면 서 있는 겁니다. 스탠드 하는 겁니다. 바로 서 있는 겁니다. 총검술의 기본 자세가 아까 전방에 대한 차례총이라고 그랬죠. 예. 다 모든 무도에도 기본 동작이 있는 겁니다. 검도할 때도 겨눔 자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칼을 들고 이렇게 잡고. 예. 태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뒷굽이 낙굽이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건투도 마찬가지죠.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자세. 영적 전쟁에서의 공격과 방어의 기본 자세가 여러분 서 있는 겁니다. 서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략 전술을 가진 영적인 존재들이 예, 여러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서야 하는 겁니다. 설 수 있도록 전신갑옷을 입으라 하는 겁니다. 여기 넘기셔서 13절에 보셔도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14절에서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오래.
서야 합니다. 자신의 위치에 여러분 서 있어야 합니다. 어디 다른 데로 가면 안 됩니다. 등을 돌려 도망가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전선 자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까지 신앙이 전수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기와 용기, 결단력이 우리 교회가 수행하는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1세기 로마 보병에 전신갑옷을 입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자기 위치에 서서. 어디 묻혀가려고 하지 말고 각자 각자가 서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영적인 전투를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절대 다수가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뭐라고 공격합니까? 절대 무후한 성경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잘 번역된 성경만 있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험정력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나 헬라어 단어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그 단어를 가지고 제가 봤어요. 단어의 미로 속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나중엔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자기가 예정론자처럼 예수님이 페이스에 믿음을 줘야 구원을 받는다는 듯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구가 평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모퉁이하고 원형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합성해버려서 지구가 평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다니 너는 구원파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문자를 줘요. 아직도 우리 커뮤니티에 있는 구원 간증을 보고 그걸 봤더니 확실히 구원파라고. 구원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은 점점 이루어가는 거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라고 말하는 장로 교인이 있어요. 그런 전도사가 문자를 줘요. 로마 카톨릭의 후예가 개신 교류를 하고 있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프로테스탄트인데 카톨릭과 같은 교류를 예, 말하고 있어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안식교, 신천지 이 나라는 이단 사이비 공화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사파 대통령이 하고 있다가 이제는 손에 왕자 새긴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런 학자들, 목사들, 거룩하고 유식한 자 폼잡는 마귀의 자식들과 여러분들은 싸워야 하는 겁니다. 박사 학위가 있으면 여러분 지는 겁니까? 목사면 여러분 지는 겁니까? 얘기를 해보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영접이 뭔지도 몰라요. 심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건물이 크고 교인이 많으니 당신이 이것을 하고 항복해버린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수치가 되는 겁니다. 봐야죠, 주장을. 영접과 심판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일곱 심판도 모르고 영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일콤한 우선님이 좋아하는 예화를 제가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군인의 자세를 말할 때 이런 예화를 들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있습니다. 많이 죽죠, 독일군들이. 근데 다 이제 자기 수대원이 다 죽고 이 하사관 젊은 20대 초반의 젊은 하사관이 혼자 남은 겁니다. 손에는 붕대를 감고 계속 총알이 없으니까 자기의 소대원 전산 소대원을 군장을 뒤져서 총알 장지는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뭐 악전고투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독일군들이 뭐 다 철수하고 없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고 없고 러시아군이 이제 포위를 해서 총에 착검을 하고 마지막 그 병사에게까지 이제 들이대는 겁니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독일군 부사관이 침을 뱉는 겁니다. 그 러시아군이 침을 뱉으면서 빨리 죽이라고 나를. 그런 전투 의지로 불타는 겁니다. 병사들은 전장에 서면 죽일 테면 죽여라 이런 자세인 겁니다. 원하면 죽이라고 나는 영원히 살 테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 세상을 대할 때 나는 이생의 일에 연인해서 생명을 구걸하지 않는다고 다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내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그러니까 서 있든지 죽든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에서 이 말씀에서 기드온에서 3만 2천 명이나 지원해서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이 모인 겁니다. 적군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입니다. 3만 5천 대 13만 5천이면 그래도 뭐 한 그죠? 한 20% 좀 넘으니까 해볼만 하겠죠. 근데 다 돌려보냅니다. 다 300명만 남기는 겁니다.
겁쟁이들은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물을 마시면 싸우는 군인이라면 적을 경계하면서 물을 먹어야죠. 그런데 엎드려서 개처럼 핥았던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필요 없습니다. 겁쟁이들은 전장에서. 100명이나 1000명이든 그건 전장의 공황만을 일으키는 겁니다. 100명이 전선을 지키는데 10명이 도망가면 90명이 싸울 것 같습니까? 못 싸웁니다. 자기도 살고 싶은데. 그래서 지휘관은 엄하게 처벌하는 겁니다. 전선을 이탈하는 사람들은. 재판관기 7장을 한번 볼까요? 재판관기 7장의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가서 백성의 귀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는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백성 중에 돌아간 자는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더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를 1차로 빼버려요. 전부 이 전쟁이 필요가 없어요. 병력이 한 명이라도 아까운데 적은 13만 명이 넘는데 나 이제 3만 명인데 이걸 어떻게 싸우나. 2만 2천이 돌아가 버려요. 너 가라 그래요. 겁쟁이들은 전부. 5절 그리하여 그가 백성을 물로 데려갔더니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개가 할 듯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세울지니라.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마시는데도 그같이 하라 하시니 그들의 손에 입을 대고 핥은 자들의 수가 300명이요 백성의 남은 자는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물을 마시더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시는 거예요. 적을 경계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적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적을 경계하면서. 근데 적은 관심도 없고 자기 갈증에만 민감해요. 물을 퍼마시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라고.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 예, 목사들의 사역을 한 이유가 자기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혼에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세력을 쳐다보는 겁니다. 경계하는 겁니다. 7절 보시면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물을 핥은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인들을 내 손에서 넘겨주리니 다른 백성은 다 각기 자기 처소로 가게 할지니라 하시니라. 다 돌려보는 거예요. 한 명이 아쉬운 전투 현장에서. 이 겁쟁이들도 필요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한 용감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여러분 신어야 합니다. 30초 안에 구원 계획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30초 안에. 여러분 스스로를 훈련해야 됩니다. 길게도 필요 없습니다. 30초 안에 구원 받고 싶으십니까? 예, 저희 삭선 사망입니다. 저희는 모두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받고 싶으십니까? 예, 하늘 가고 싶으십니까? 저분 그 기도하십시오. 이게 몇 초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칼을 갈아야 하는 겁니다.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준비되면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이제 준비 안 되면 안 보내주시죠. 장난치는데 사람을 보내면은 천국 복음이나 전하고 자기보다 더 두 배나 악한 자식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보내줍니까? 칼을 갈고 준비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게 해주십니다. 제가 중대장 시절에 병사들하고 상담을 하면 함부로 기독교를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얘기해보면 해답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어.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할 때는. 나도 모르게 나와요. 예수님이. 그리고 얘도 종교를 기독교라고 너 이게 썼는데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말해도 돼? 예, 말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말해 복음을. 그대로 영접해요. 그대로 영접해요. 그 20대 아이의 진심이 느껴져요. 여러분도 이러한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말로만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인 겁니다. 나를 더 가는 겁니다. 나를 갈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양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이 사람에 맞는 말씀을 또 주십니다. 계속 말씀에 나를 가는 겁니다. 1세기 로마 보병의 전투 장구류에는 정강의 보호대가 없다 그랬죠? 기도로 예, 이 모든 것을 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진짜 뭐 이런 장구를 갖추고 육적인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다시 6장 18절에 보시면 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여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전신갑옷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 그럴 뿐이 아니죠. 내가 말씀에 바로 서 있다면 응답하지 않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신갑옷은 여러분의 뒤쪽 등판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모든 장구류가 전면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후퇴한다면 마귀의 공격에 그대로 당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열에서 이탈해버리면 혼자 남지 않습니까? 혼자 남으면 어떻게 후방을 보호합니까? 내 옆에 형제자매가 있으니까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혼자 야전에 나와서 싸우면 360도를 어떻게 다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뭔가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는 뒤에서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세 가지 마귀의 전술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전술은 위장 전술입니다. 마귀가 일을 하는데 숨어버리는 겁니다. 마귀는. 아내에게는 남편을 비난하게 만듭니다. 남편이 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럼 남편을 바꾸면 잘 되겠습니까? 남편에게는 아내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점만 보이고 예. 그럼 아내를 바꾸면 잘 되겠습니까?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원수라고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 고아처럼 살면 잘 되겠습니까? 부모 없이?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문제는 마귀에게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조정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 12절에서도 말하는 겁니다. 본문 아까 읽었죠? 예.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 사람들 이면에 있는 마귀의 세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우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내가 아내와 싸우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남편과 싸우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이들과 싸우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지저분합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이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 사람들을 주관하는 마귀의 영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충동질하는 마귀의 영들이 있는 겁니다. 생각을 넣어주는 영들이 있습니다. 성경적 신앙을 비웃고 조롱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에 봉착하면 그래서 입을 막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세력이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성경으로 믿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마귀의 세력을 유심히 바라보는 겁니다. 가장 주변에서 약한 사람들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정강이가 나가는 겁니다. 군대 생활할 때 조인트 아시죠? 조인트. 요즘 형제들은 모르지만 나는 잘 알아요. 아파요. 조인트 맞으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강이를 보호하고 싶으시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마귀들은 위조합니다. 위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밤에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길거리에서 막 토하고 등 두드리고. 예. 밤마다 모여서 부어라 마시면서 인생을 즐기는 주정뱅이들은 마귀의 작품이 아닙니다. 마귀도 작품을 만들려다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왜냐하면 주정뱅이가 뭐 말하면 여러분은 안 듣지 않습니까? 아무런 영향력 못 미쳐요. 그런데 성공한 사업가들은 다릅니다. 예. 좋은 차를 타고 나타난 사업가. 마귀의 작품들입니다. 전부. 큰 교회의 목사. 비성경적인 것을 말해. 마귀의 작품입니다. 박사들. 예. 과학자들. 철학자들. 연예기획사 대표. 마찬가지입니다. 박진영 씨의 연간 수입이 1,3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 기독교인이니까 복을 받았어. 아닙니다. 그거. 비성경적인 것을 말하는 그 순간은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 영적인 생명은. 여러분의 대적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인데
이들은 이것의 경계를 허물어뜨려보는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작품들입니다. 전부. 가장 무서운 적들입니다. 육신은 피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그러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탐심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돈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상 숭배니까 피하라. 젊음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은 피하는 겁니다.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어떤 대화도 불필요합니다. 대적하고 주의하고 그들의 공격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됩니다. 내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고 타협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뭐지?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다가오는 겁니다. 세 번째 전술이 타협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세상을 살아가면 사람들은 조금씩 세상 쪽으로 갑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한다고 하는 성경의 경고도 점점 이제 약화되는 겁니다. 그쪽으로 점점 휩쓸려 들어갑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설마 지옥에 가 있는가? 나름대로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인데 이것이 뭐냐면 세상 교육이 주입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27절에서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죄가 용서받지 못한 인간은 지옥에서 영원히 불탈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마귀와 타협하지만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적 신앙에서는 그 교리를 단 하나라도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제도와 문화 교육은 반성경적이고 마귀적인 토양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이 땅의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타협을 요구하는 겁니다. TV 드라마, 영화, 각종 영상들은 마귀의 선전 수단입니다. 왜 사람들이 타협하겠습니까? 엉뚱한 영상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공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그 폭력과 섹스와 돈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영화가 한 편이라도 있습니까? 대혼란이 가까울수록 갈수록 그 증폭되는 겁니다. 더 강력한 자극을 죄인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왜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 마귀의 교리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과 진리의 서적을 공부하기는 싫어하고 음모론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교만이 충족되기 때문에 쫓아가는 겁니다. 지역교회는 교만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겸손하게 말씀 앞에 부복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날지라도 이 말씀과 교리를 붙잡고 서야 합니다. 다 떠나고 혼자 남았더라도 요동하지 말고 여러분이 선 그 자리를 고수해야 합니다. 서 있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포기하고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는 그 자리를 파고들어서 결국 교회를 파괴할 것입니다. 성경적 신앙의 잔재를 다 쓸어버리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고 지역교회 내에서 끝까지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며 싸우는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내가 무장이 되어 있는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구원의 투구를 확신히 쓰고 있는가. 내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믿음의 방패를 내가 들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복음의 신발은 준비가 되었는가. 자신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드리는 시간이 되십시오.